7번입니다. 정보는 정보를 필요하는 시점 체크하고 시점에 제공되어야 효용이 높아진다. 자, 시점이죠. 시간 효용 적시성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집회 끝나고 알면 이건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집회 시작하기 전에 아는 게 정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적시성, 시간 효용 4번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정보의 질적 요건이 아닌 것은? 자, 객관성, 정확성, 완전성. 완전성 모두 망라 그랬죠? 관련된 내용 모두 망라가 완전성이 됩니다. 합법성은 틀리죠? 자, 비합법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합법성이 아니고 여기에는 뭐 적시성이 들어가죠. 적시성. 그 다음에 적실성. 적실성은 정보의 사용 목적에 부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객관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적실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완전성은 모두 망라. 모두 포함이고, 적실성은 사용 목적에 부하.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 9번. 생산자. 자, 실무자죠. 여기서 정보 생산자는 일선에 일하는 실무자를 얘기하고, 사용자, 정보 사용자는 고위 정책 결정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정보가 주관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자, 왜곡 안 되도록 뭡니까? 객관성이죠. 자, 주관적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객관성. 답은 1번입니다. 좀 쉽게 나왔네. 그죠? 자, 2번에, 1번에 객관성이고, 2번에는 적실성입니다. 적실성. 적실성은 사용 목적이 되고, 3번 완전성이죠. 모두 망라,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4번 정확성이죠. 자, 정확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된다. 5번 적시성입니다. 자,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된다. 자, 주관적 왜곡되지 않도록 객관성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게 방금 9번처럼 1, 2, 3, 4, 5 예시가 영어로 나오진 않습니다. 알았죠? 10번 다음 중 정보를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할 때 정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뭡니까? 셔먼 켄트의 분석 형태 기본 현용 판단이죠. 3번? 아, 4번 틀렸네요. 자, 기본 현용 판단의 셔먼 켄트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틀렸습니다. 11번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 국가의 전통이나 권력구조, 군사 등과 같은 정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정태적 뭡니까? 다소 움직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 기본 정보와, 자, 기본 정보는 과거죠. 그래서 전통이나 지금 군인이 몇 명이고 어떻게 그 구성되어 있다. 이거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기본 현용 판단. 답은 1, 2, 4번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분석 형태가 기본 현용 판단이기 때문에 3번, 5번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답 찍으려면 1, 2, 4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전통이나 기본 권력구조, 자, 이런 거는 과거가 되니까 기본 정보가 되겠죠. 그죠? 자, 객관식은 오지 선다형이나 사지 선다형이나 일반 그 먼저 필요 없는 거죠. 그거 제외하고 하면 됩니다. 자, 12번 사용자 수준에 따른 분류에서 정책의 뼈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정보는, 자, 사용자 수준 분류 두 개밖에 없죠. 국가 부문 정보와 국가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 4, 5 일단 X입니다. X고 1번, 2번 중에 하나네. 그죠? 그런데 국가 부문 정보는 부문 뭡니까? 각 부처 저 하급기관의 정보고, 국가정보는 국가부문을 짬뽕해서 만드는 것이 국가정보라 그랬죠. 그죠? 자, 부문정보는 각 부처나
하급기관의 정보. 국가정보는 부문정보 합쳤는 거.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정책의 뼈대 구성이니까 국가정보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 4, 5는 초반에 X 해야 됩니다. 초반에 X 해야 쉽게 뽑을 수가 있지. 3, 4까지 뭉텅대서 답을 뽑는 건 좀 어렵겠죠. 그죠? 13번. 다음 중 전략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정책과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각 정보기관이 작성한 정보. 전략 정보입니다. 큰 거죠. 큰 거. 그죠? 자, 추상적 거시적 분석을 토대로 국가의 중요 목표가 되는 겁니다. 2번, 국가정책 지도자들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국내 사항 및 인접국의 상황에 관한 정보, 전략정보 맞네요. 3번, 국가의 기본 종합정보, 자 종합정보, 전략 맞습니다. 4번,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 세부계획 체크하세요. 이거 뭡니까? 전술정보죠. 세부계획 나오면 전술정보. 또 각 부처 나오면 전술정보입니다. 두 개 다 들어가 있네요.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필요지식 등 각 부처가 요구하는 정보. 전술정보. 4번 틀렸습니다. 5번에 전략과 전술정보는 방첩에 비해서 적극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답은 13번에 4번은 전술정보에 관한 내용. 14번 전략정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전략정보 아까 뭐 있었습니까? 자 경제, 사회, 군사정보, 통신, 운송정보, 개인정보죠. 여기 보면은 경제, 사회, 군사, 통신 다 나와있는데 3번에 보겠습니다. 군사정보는 전술정보죠. 그죠? 자, 전투정보하고 군사정보는 전술정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전술정보 안에 전투서열정보와 군사능력정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전략정보, 전술정보 여러분 종류를 왜 알아? 이렇게 되면은 작은 거 하는 게 낫겠죠. 전술 정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비 전투 서열하고 군사 능력 두 개밖에 없고 전략은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나올 때 짧은 거 하나 알아놓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답은 3번 전술 정보 4번 전투 서열의 요소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전투 서열은 전술 정보 안에 전투서열과 군사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서열의 내용 묻는 거네, 그죠? 구성, 배치, 병력이네, 그죠? 자, 구성, 배치, 병력이니까, 요거는 지휘관은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는 있겠죠, 그죠? 자, 리얼 틀렸습니다. 기역, 니언, 디귿이니까 3번입니다. 자, 구성, 배치, 병력이니까, 기역, 니언, 디귿 3번이고요. 지휘관은 아닙니다. 16번 다음 보기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쓰나미 해일로 인해서 원전이 침수되가 폭발해버렸죠. 우리나라에도 낙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산되어서 주식폭락 사회불안정 자 재반대책 조사에서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에 체크하고 대책에 체크하세요. 자 현황 문제점 대책은 정보입니다. 자 정보 4번 옆에 있습니다. 정보에서 그 요 세부 내용이 현황 문제점 대책입니다. 현황 문제점 대책. 자, 현황 뭡니까? 자, 쓰나미 원전 폭발로 낙진의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 뭐죠? 자, 주식 폭락 사회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책 뭡니까? 자, 유언비어 확산 방지하고 자, 오해를 불색시키기 위해서 그 일본 쪽에 서해안 우리나라 동해안이니까 서해안 쪽 아닙니까? 생선을 표본 추출해서 방사능 오염도를 검사하고 자 일본 정부 당국자가 내안에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동네가 전혀 멀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거 전부 다 재반 대책이 됩니다. 요 전부 다 정보입니다. 정보 됐죠? 자 17번에 다음 중 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아까 일어날 때 없었는데 정보란, 그죠? 프랑스군이 사용하는 용어를,
자, 일제강점기 때 들여온 게 되겠습니다. 적국의 동정에 대해서 알림. 이런 뜻이 돼요. 일본의 군인데 프랑스 선호세, 프랑스군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여온 게 정보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특정한 목적이 없는 기호, 서적, 광고 숫자 있죠? 이거 단순 데이터입니다. 자료. 3번에 나오네요. 현재 정보는 프랑스군이 사용하는 용어를 번역한 것. 4번. 정보화 시대에 정보 인텔리전스와 첩보 인포메이션은 점점 구별이 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태색 축소 이렇게 되죠. 확대가 아니라 태색이나 축소가 되어야 되겠죠. 태색이나 또는 축소가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역시 여기도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보가 인텔리전스고 첩보는 인포메이션입니다. 5번 직접 정보. 자, 어딜 중간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나한테 직접 맞는 거 있죠? 요 직접 정보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틀린 것은 4번. 정보화 시대에 국가 안보와 관련 정보는 구별이 점점 태색 축소. 지금 정보와 첩보의 구별이 조금씩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애매모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8번. 신뢰성이 가장 높은 정보는, 자, 신뢰가 가장 높은, 뭐, 나한테 직접 와서 내가 들은 정보 있죠? 직접 정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기 신이 경험한 직접 정보가 가장 신뢰도는,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직접 정보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보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판단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기본, 현용, 판단.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죠. 자, 기본, 현용, 판단.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 현용, 판단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됐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판단 정보니까 미래가 되겠네요. 1번, 미래의 어떤 상태에 대한 지식은 정보 생산자의 능력을 중요하게, 뭐, 적게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정보 생산자, 쫄병이 실무자가 생산하긴 생산하는데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생산할 때 정보 생산자의 능력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보 갖다 놓고 생산을 하는데 자기 주관에 따라서 왜곡하거나 중요한 것을 체킹 못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크게 필요로 하고 중요시 취급되고 있습니다. 1번 틀렸네. 그죠? 미래에 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게 되는데 능력이 아주 크게 능력을 필요로 하고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기본 현용 판단. 판단 정보는 미래니까 실증적, 자,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적 연구해서 미래의 있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정보이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정보 사용자는 현용 정보, 현재의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현재 뭡니까? 자, 집회 상황 같은 거. 현용 정보, 집회 상황. 또는 농성 현황 이런 거 있죠? 농성 현황 이런 거. 자, 여기에서 관심이 많겠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미래 정보에 그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저 정보 사용자 높은 사람은 우선 현재의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번. 판단 정보죠. 미래 정보는 기본, 과거와 현재를 기초로 정보 사용자에게 전달하죠. 자, 기본과 현용을 조합해서 판단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플러스 현용은 판단.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4번 얘기는 뭐냐면, 기본 정보 플러스 기본 현용 정보는 판단 정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 정보는
현재 정보와 과거의 정확한 수치나 기본상을 합쳐서 판단, 미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5번, 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정보로서 사용자에게 사전 지식을 주는 것. 이게 판단 정보죠. 틀린 것은 1번, 능력을 크게 필요하고 중요시 취급된다. 20번입니다.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기본 현재의 정보죠. 아, 과거입니다. 기본 현형 판단이니까 과거에 기본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의자 몇 개, 학생 몇 명이었고 졸업생 몇 명이었다. 이거죠. 기본 정보. 기본 정보는 기본적이고 일반 자료적인 유형의 정보죠. 자, 졸업생 몇 명, 재학생 몇 명, 취업 몇 명. 이게 기본 정보입니다. 현형 정보는 집회 상황이나 농성 현황과 같은 현상 보고적 정보. 현상 뭡니까? 현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현상 보고라는 말은 현재의 상태를 보고하는 형태의 정보이다. 이렇게 되고. 3번, 국정원은 국외 해외 정보 파트가 있고, 3차장이고요. 국내 2차장이고, 자, 여기서 대부까지 따로 있죠. 이런 업무를 합니다. 4번, 국가 취약점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정보는, 자, 소극이 되겠죠. 소극이 됩니다. 사용 목적 다른 분류 중에 소극이 된다. 자, 소극, 보안, 경찰 정보가 같은 말이고, 그거 빼고 적극 정보. 그죠? 4번에 소극 정보가 되겠습니다. 5번, 기본 정보는 정적이고, 기초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이지만,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자, 기본 정보도, 저 변하는 거에 좀 다 체크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4번 소극 정보.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케빈 스택이 분류한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요 사람은 저 우리가 좀 생소한 사람인데 한번 여기 전체적인 유형의 범위라서 한번 내봤는 겁니다. 요 사람은 판단 정보가 없었습니다. 요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 미래 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번 판단 정보가 없었고요. 나머지 뭐 기본, 현용, 전략, 경보, 예측은 다 있었는데 판단 정보라는 개념은 생각 못했던 사람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장까지 문제풀이 끝났는데 이런 문제풀이 할 때 요거를 그죠? 계속 책을 앞을 돌아서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깨는 게 뭐냐면요. 가장 그 해가 되는 게 공부할 때 동영상 다 좋은데, 그죠? 뭐 시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팔을 갠다든지, 팔 깨죠, 이거. 턱을 곱니다. 그리고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책은 읽을 때 항상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가르쳐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동영상으로 해서 앞에 실제적으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턱을 갠다든지, 팔을 꼬고 다리 떨고 휴대폰 문자 보내고 이렇게 공부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알았죠? 공부는 딱 집중해서 단기간에 됩니다. 단기간. 특히 구급시험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홀이 많습니다. 홀. 구멍. 틈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7급이나 5급 시험은 뭐 사실 어렵죠. 이거 7급 5급 시험은 동영상 하다가 시험 한 1년 앞두고 실강 듣다가 이렇게 하는 게 7급 5급 시험인데, 9급 시험은 아직도 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몰라서 아 공무원 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일반 행정직 말고 아직도 경찰이나 교도관 그리고 일반 기술직 공무원은 아직 틈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집중해서 빨리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쪽에 저 회사에 문의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 동영상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또는 지겹다고 해서 속도를 빨리 듣는 경우가 많죠. 특히 뭐 1.5배속이나 2배속 듣는데 그래야면 공부하는 사람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레스토랑 가면 빠른 음악을 틉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나가는 소리거든. 커피숍 레스토랑에 빠른 음악 틀고 호텔에는 부드러운 음악을 트는 게 오래 있어가 돈을 벌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배속으로 들으면 내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공부가 침착하게 안 되니까 배속하지 말고 일반적인 속도로 하면서 반복하면서 한번 그 정독을 하고 그죠? 나머지 복습하는 거는 혼자서 3시간 이상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3장의 정보 생산과 소비. 이제 정보 쪽으로 한 계단 더 갑니다.
우리 국가 정보학이 50%는 정보, 50%는 보안에 대한 설명인데, 자,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 작은 단어입니다. 정보의 순환 과정이 있죠. 자, 정보의 순환 과정에 요구 수집 생산 배포에 수집의 빨간 동그라미 첩보죠. 첩보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정보인데 요거는 첩보가 되고요. 자,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요걸 갖다가 정보의 순환 과정 이렇게 합니다. 정보의 순환 과정은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자, 그런데 요구 수집 생산 배포가 있는데요. 요구와 생산에는 소순환 단계라고 있습니다. 소순환 단계, 작은 순환 단계가 있습니다. 소순환 과정. 전체적인 요구 수집 생산 배포 말고 요구와 생산에는 따로 작은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작은 순환 과정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적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데 우리 책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첩보 기본 요소 결정. 첩보 기본 요소 결정. 두 번째, 자, 결정하고 이제 작성합니다. 첩보 수집 계획서 작성. 첩보 수집 계획서 작성. 세 번째, 결정 작성. 다음에 하단입니다. 3번에 명령 하달. 4번에 사후 검토입니다. 자, 요거 순서를 꼭 알아야 되는데, 제가 쓰기는 다 썼지만은, 일단 어떻게 하냐면, 결정 작성 하달 검토. 이렇게 알면 됩니다. 결정 작성 하달 검토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알면 됩니다. 전체 쓰기는 썼는데, 순서 기억은 결정 작성 하달 검토.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시험 나올 때 항상 요거 나옵니다. 결정과 작성, 요거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계획서, 요거기 때문에, 요거 첫 번째로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결정, 작성, 하달, 검토. 요구의 소순환 과정입니다. 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저것만 읽었어요. 결정, 작성, 하달, 검토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첩보 수집 단계 있죠? 수집 단계는, 자, 지시받고 외근들이 나가서, IO가 나가서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밑에 세부 설명할 때 다시 하고. 생산에도 소순환 과정이 있죠. 자, 요게, 요것은 요구의 소순환 과정입니다. 요구. 그죠?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인데, 생산의 소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생산. 자, 근데 생산의 소순환 과정은 좀 많습니다. 선기평 분종입니다. 선, 기, 평, 분, 종, 해. 이렇게 됩니다.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서. 이래서 이것은 선기평 분종해가 됩니다. 선기평 분종해. 제가 이제 글자 따는 거, 앞글자 따는 거 위험하다고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위변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앞글자 따도 됩니다. 앞글자 따면 될 때와 안 될 때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자, 정보 생산의 소순환 과정은 성기평 분종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면 제가 이거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시험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밖에서 나옵니다. 요거 성기평 분종인데 요거 밖에서 나오고, 아까 요구의 소순환 과정은 결정 작성 하달 검토인데 작성 경정 하달 이렇게 나오고, 생산의 소순환 과정은 성기평 기록과 평가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몇 번 풀어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한번 읽어볼 때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포가 있습니다. 자, 정보의 요구 봅니다. 정보 요구 제목 옆에 써야 됩니다. 자, 가장 기초적입니다. 자, 정보의 요구가 있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요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보의 요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자, 종류가 4개가 있어요.
정보 요구하는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PNI요.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가 있고, 두 번째, EEI, 기본 첩보 요구가 있고, 세 번째, SRI, 특별 첩보 요구 있고요. 네 번째, OIR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올라가서,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 PNI인데, 니언에 껐습니다. 국가의 전 정보 기관의 기본 활동 방침입니다. 자, 기억에 화살표 하세요. 국가의 연간 기본 정책이죠. 자,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 정보 기관 있죠. 국정원, 경찰, 기무사, 그리고 어쩌 또 외교부 같은데 그 지침을 제시하는 게 PNI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이니까 2013년 12월달에 벌써 국정원에서 PNI 만들어서 벌써 각 정보기관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PNI입니다. 다음에 2번 첩보 기본 요소입니다. 이것을 같은 말인데 첩보 기본 요소는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기본 첩보 요구입니다. 기본 첩보 요구 이것을 EEI 그렇게 합니다. EEI 기본 첩보 요구 EEI 됐습니까? 자, EEI는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서면 종이로 요구하죠. 종이에 적혀서 내려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수립하시오. 종이로 내려옵니다. 서면 디귿에 보세요. 해당 정보부서의 일반 지침. 아까 PNI는 니언에 국가의 전 정보기관의 기본 지침, EEI는 해당 부서의 기본 일반 지침.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 끝에 씁니다. 기본 계속 반복됩니다. 기본 EEI는 기본 계속 반복.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EEI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우리 여기에 저 물가 또 통계청에서 물가 조사를 매월 합니다. 자, 매월 물가 동향, 물가 조사. 정보 기관에서 물가 조사를 합니다. 매월 물가 동향. 매월 반복되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올해는 양파 값이 폭락이다. 이렇게 물가 동향에서 알 수 있으면 정부에서 양파를 수밀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양파 농사 지을 때 양파 파종을 적게 하는 거. 요게 정보기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물가나 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미리 예측해서 내년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양파가 올해 너무 잘 돼가지고 값이 폭락했다 그러면 내년에 양파 농사를 적게 짓게 하면서 양파 농사 짓는 사람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꿀 때 재배 종목을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그게 이제 정보기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매월 물가 동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무원들 먹고 노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현장에 가보면 일하는 게 상당히 많고 물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찰이나 소방 이 사람들이 일을 좀 많이 하기는 사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첩보 요구죠. SRI입니다. SRI. 자, 특별첩보 요구인데 이것은 구두입니다. 구두. 민감한 내용이 아주 많죠. 그래서 아까 EEI는 서면, SRI는 구두가 됩니다. 자, 기억에 돌발적 줄긋고, 그 옆에 쓰세요. 단편적 지역적입니다. SRI는 단편적 지역적 돌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 지역적 돌발적 됐습니까? 자, 그러면 SRI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SRI는 자, 만약에 요번에 철도 노조 파업이 끝났죠. SRI 내놓은 게 요겁니다.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철도 파업 시작해서 철도 노조도 세게 나가고 정부도 세게 나가는데 여론이 중요하겠죠. 자, 국민 여론이 뭡니까?
그 일부 국민들은 민영화 얘기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뭐죠? 철도 기관사가 무슨 월급을 그래 많이 받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그 정부에서 계속 원칙들을 밀고 나온 게 바로 이것도 이게 SRI입니다. 자, 국민 여론이 야, 그놈들 그 철도청 할 때는 돈을 얼마 못 받았는데 공기업 하면서 20년 근무했다고 8,500 받으면 그 일반 공무원들은 바보가 뭡니까? 비난 여론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야,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수출할 컨테이너 화물차가 못 움직이니까 이거 파업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철도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대두되니까 뭡니까? 정부에서 계속 세게 밀고 나가는 거. 요거 조사하는 게 SRI입니다. 요거 좀 민감하죠? 민감하니까 뭡니까? 구두, 전화나 만나서 얘기로 지시합니다. 요거 수집하시오. 수집해서 보고하시오. 요것이 SRI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SRI 제목, 그 옆에 구두 썼으니까 니은 옆에 요렇게 씁니다. SRI 니은 있죠? 형식에 구애 없다. 옆에다가 요렇게 쓰세요. 뭡니까? 정보기관의 거의 모든 정보 활동은 SRI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우리 뭐 물가 동향 이거 가지고 뭐 망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자는 건데 이거 이런 거 민감하면 갖다 잘못해버리면 국가적 혼란이 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보통 정보기관,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SRI에서 통상 보통 SRI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SRI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4번에 기타 정보 요구 OIR인데 OIR하고 방금 했는 SRI 특별첩보 요구는 헷갈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특징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요. 구별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자, OIR은 반드시 이 말이 나옵니다. OIR 나오면 설명에 정책상 수정이 나옵니다. 정책 수정. OIR은 정책 수정이란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SRI하고 OIR은 아주 특징이 비슷한데 구별할 수 있는 거. 자, OIR은 정책 수정이란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걸로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정보 요구 경로입니다. 누가 정보 요구하는가? 누가 요구합니까? 1번 생산자 자체 판단, 자체 써놓으세요. 정보 생산자 자체 판단으로 정보 요구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횡적 기관이죠. 국정원이나 외교부 같은 데서 자 좀 알아봐 주시오. 부탁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 지도자나 정책 입안자가 요구하는 경우 있죠. 여기에 아닌 경우 있습니다. 자, 요구하는 게 아닌 경우, 하급 기관의 요구라고 나옵니다. 하급 기관. 자, 자체 판단, 횡적 기관, 높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하급 기관 요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급 기관 저희가 수집하면 됩니다. 알았죠? 하급 기관의 요구로 정보를 수집한다. 요거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하급 기관의 요구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이제 정보의 요구였고, 두 번째. 첩보의 수집입니다. 첩보의 수집. 자, 첩보 수집에 1번에 줄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옆에 더 적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요구 수집 생산 배포가 되는데, 그죠? 요구는 높은 사람이 또는 그 옆에 횡적 기관이 안 그러면 우리 회사에 높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도 외근이 수집해가 오면 그냥 주문닦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배포도 필요한 사람 배포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첩보 수집입니다. 첩보.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밖에 외근 다니는 아이오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또 기본적인 상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첩보가 첩보 수집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 첩보 수집의 순서는 아까 저게 요구나 생산의 소순환 과정보다는 중요성이 덜하지만 그래도 체크합니다. 4번의 출처의 개척, 첩보의 수집, 전달 이런 순서가 됩니다. 출처의 개척, 수집, 전달 이렇게 되겠죠. 자, 첩보 수집 방법은 국내 수집 방법, 국외 수집 방법 이렇게 있고 또 우연적 수집 방법, 적극적 수집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세요. 첩보 수집 계획서 써야 되는데 작성 시 유의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만 알면 되겠습니다. 첩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자, 나머지 내용은 쭉 기재사항을 읽어보시면 돼요. 4번에 첩보 수집자의 기본 자세 보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비공개보다 공개, 배경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옆자리에 빈자리에 요거 써놓으세요. 자, 첩보 수집의 우선순위 고려 기준이 빠졌습니다. 첩보 수집 시 우선순위 고려 기준입니다. 우선순위 고려 기준이 됩니다. 자, 고려 기준은 뭐냐면 고참 긴 수경이 되겠습니다. 고참 긴 수경입니다. 제 옛날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김수경. 자, 고이용 정보 우선. 뭡니까? 가치 있는 것부터 수집해야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가치 많은 것부터 수집합니다. 고이용 정보 우선. 참신성이죠? 참신성. 알려지지 않은 것. 남이 모르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거 수집해야 되겠죠. 넘들 다 아는 거 수집해가 뭐하겠습니까? 철도 파악 끝났다 수집해가 뭐하겠습니까? 긴급성. 이거 타이밍이죠. 적시성입니다. 급한 거부터 해야 되죠. 급한 거부터. 그죠? 급한 거부터 해야지 안 급한 거 해가 뭐하겠습니까? 지금 1월달인데 8월 15일 강목절 기념식 그거 써가 뭐하겠습니까? 급한 거 3.1절 기념식 써야 됩니다. 자, 수집 가능성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알려고 하는 첩보를 단 두 명밖에 모를 때 수집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죠? 만약에 그걸 내가 써 보고해버리면 누가 누수랑이 되는데 두 명밖에 없으니까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집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배포 가능성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정보 요구 첩보 수집. 첩보 수집하고 있죠? 저 이거 배포 가능성 나올 수도 없거니와 배포 가능성은 배포할 때 적절하게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자, 수집 가능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첩보를 수집할 때 저 비용 좀 들겠죠.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도 가야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술 말매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돈 좀 드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지나치게 현금을 요구한다든지 경제적 대가 요구하면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 됩니다. 자, 우리가 IO 하면은 회사에서 돈도 나오고 신용카드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나치게 그 정보에 획득하려는 정보에 비해서 많은 경제적 대가를 직접 요구하면 그건 좀 힘들겠죠. 비용제는 그 수반되는 비용 있죠. 뭐 밥값, 술값, 커피값은 모르겠는데 뭐 돈 달라고 첩보 준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첩보 수집 시 우선순위 고려 기준입니다. 고, 참, 긴 수경입니다. 고, 참, 긴 수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정보의 생산이 나옵니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요구됩니다. 정보의 생산 단계는 자 이제 첩보 외근들이 나가서 가장 어려운 첩보 수집해서 보고서를 자 냅니다. 내면은 그 내근죠. 내근. 내근을 정보 분석관 그럽니다.
자, 외근을 정보관 그러죠. 외근. 요거 우리 그 정보 외근입니다. 정보형사 IO 그러는데 IO 인텔리전스 오피스. 내근은 그냥 내근 부르면 불쌍하고 업섭이니까 정보 분석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람들은 내근입니다. 자, 그래서 외근들이 첩보 수집해서 분석관한테 내면은 이 사람이 주문닦아서 종합해서 정보를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디기 돌대가리는 안 됩니다. 학문적 성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퓨터도 만져야 되고 좀을 다 끌어가지고 생산을 할 줄 있어야죠. 만약 철도노조 같으면 철도노조 본사가 대전에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대전 보고서 갖고 오고 대구 보고서, 부산 보고서 갖고 와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격이 요구된다. 자, 생산의 소순환 과정 아까 했으니까 그냥 줄만 끊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기평 분종이죠.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입니다. 해석. 밑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자, 2번 정보의 생산 과정 옆에 써놓으세요. 이것은 거의 동시작용형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자, 지금 선택한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6개가 거의 동시작용으로 진행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시간에 생산대가 튀어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 여유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작용으로 행해진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첩보의 평가인데 첩보의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적절, 신뢰, 가망이네. 그죠? 적절, 신뢰, 가망입니다. 자, 소속을 봐야 되겠습니다. 정보의 생산에서 첩보를 평가해서 요소가 적절, 신뢰, 가망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여기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쓰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소속부터 써볼게요. 지금 정보에 생산하죠. 정보에 생산하는데 그 밑에가 첩보의 평가 요소가 나옵니다. 첩보의 평가 요소가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적절, 신뢰, 가망 이렇게 했죠. 적절, 신뢰, 가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망을 네 개로 나눴습니다. 견상타일입니다. 견, 상, 타, 일. 자, 일단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견실성, 상세성, 타당성, 그리고 일치성입니다. 자, 이건 뜻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산의 첩보의 평가 요소에서 적신가의 견상타일입니다. 따라서 적신가 가에 갖다 놔야 됩니다. 이 소속은 가망성입니다. 알았죠? 자, 정보의 생산에 첩보의 평가 요소가 적신가가 있는데 적신가의 가에 견상타일 됩니다. 요거 시험이 견상타일이 적절이나 신뢰로 많이 나옵니다. 적신가 가에다가 견상타일이 있습니다. 견실성, 상세성, 타당성, 일치성이 있습니다. 됐죠?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적신가 가에다가 있다. 요거 첩보의 평가인데 요거 수집 생산 배포에서 첩보의 수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정보의 생산 단계에서 평가의 적신가의 가의 견상타일 요거 소속을 꼭 알아야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